포인트 42는 컴퓨터 응용지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렌더링과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렌더링. 자, 렌더링은 모델링을 통해서 3차원으로 생성된 물체의 실제감과 사실감을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렌더링 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이 저기 제품 디자인 이런 데서도 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도 이 렌더링과 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자, 쉐이딩에 관련된 부분, 입체화된 물체의 빛에 의해서 생기는 음영, 양감 이런 것들 표현하는 작업을 쉐이딩, 쉐이딩이라고 봅니다. 자, 플랫 쉐이딩, 고러드 쉐이딩, 퐁 쉐이딩, 메탈 쉐이딩, 쉐이딩의 종류들이 좀 있는데요. 면과 면 사이에 급격한 명암차가 생기는 것 플랫 쉐이딩이라고 부르고요. 물체의 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법을 고러드 쉐이딩, 반사와 그림자 등 표현이 가능해서 실제감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퐁 쉐이딩, 반사율이 많은 금속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메탈 쉐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질감 처리, 텍스처, 질감 처리하는 방법. 물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실감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텍스처를 입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매핑 또는 범프 매핑. 그래서 매핑 방법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 매핑.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지 매핑, 텍스처 매핑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죠. 텍스처 매핑.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서 3차원으로 물체에다 이렇게 덮는 거, 그거를 우리 이미지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맵 이미지로 만들어서 물체에다 이렇게 덮어서 쓰기도 해요. 범프 매핑, 범프 매핑도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물체의 표면을 매핑할 때 실제 요철 느낌이 나도록 엠보싱 효과를 주는 것을 범프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벽돌, 자갈, 나무 껍질, 뭐 혹성 표면,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 그런 거 나타날 때 엠보싱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도 울퉁불퉁하고 혹성 표면도 약간 울퉁불퉁하고 벽돌이나 자갈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 만들 때 그럴 때 쓰는 게 범프 매핑이라고 합니다. 네, 반사 기법, 반사 기법, 우리 리플렉션, 이렇게 거울 같은 그런 효과, 광원을 통해서 물체의 표면을 반사시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선은 리플렉션, 사물이 비추어지는 부분을 반사하여 사실감을 더하게 되는 걸 이제 리플렉션, 거울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거고요. 광선 추적법은 가상적인 광선이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 카메라를 거쳐 다시 되돌아오는 경로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가장 사실성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게 광선 추적법입니다. 자, 컴퓨터 애니메이션도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 보죠. 요즘 애니메이션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보면 우선 기획을 하고 스토리보드 제작하고 제작, 음향의 합성, 레코딩.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세세히 들어가면 더 많은 제작 과정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큰 카테고리를 보면 기획, 스토리보드, 제작, 음향, 합성, 레코딩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방식도 되게 다양한데, 프레임 방식, 뭐 키프레임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프레임 방식은 정해진 시간이 한 컷 한 컷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정지 화면을 영속적으로 빠르게 보여주게 되면 움직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프레임 방식은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고, 대상물의 움직임을 시작과 끝을 잡고 중간 단계를 알아서 생성하는 그런 방식. 여기서 1, 여기 2, 알아서 중간 과정 만들어라 하는 트위닝 기능이에요. 그래서 키프레임, 여기 키프레임, 키프레임, 알아서 트윈 기능, 그런 게 키프레임 방식. 프레임 방식은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빠르게 휙 빠르게 보여주는 것, 그걸 프레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이 애니메이션 종류가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가장 오래된 애니메이션 방법 종류이기도 한데, 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얇은 셀로판지? 약간 투명한 비닐에다가 한 장 한 장 셀 종이
갖다가 그리는 방식이죠. 셀 애니메이션, 초창기 만화 영화를 만드는 제작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배경 그림 위에 수작업으로 그려진 그림을 투명한 셀룰로이드 필름에다 겹쳐 놓고서 촬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경 따로 그 위에 주인공이 되는 아이를 하나 딱 그려놓고서 그걸 한 컷 한 컷 그려서 촬영해서 초당 보통 16컷 정도 그려가지고 촬영해서 빠르게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셀 애니메이션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한 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작업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디즈니사에서의 애니메이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토스코핑,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으로 셀에 그린 후 촬영한 애니메이션 필름과 동화상 필름을 하나의 필름으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쳐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법을 로토스코핑이라고 부릅니다. 컷 아웃 애니메이션, 종이 위에 형태를 그리고 잘라낸 후에 각각의 종이들을 한 장면씩 움직여가면서 촬영하는 방법. 그걸 컷 아웃 애니메이션, 플립북 애니메이션은 책이나 노트의 귀퉁이에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각각 한 장씩 단계적으로 그려놓고 종이를 일정한 속도로 넘기면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 이거 옛날에 공부하기 싫으면 학생들이 책에다가 한 칸 한 칸 그려서 책을 휘리리 넘겨가지고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었죠? 그것도 은근히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종류 한 종류였던 거예요. 그거를 플립북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모핑 기법.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하나의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것. 모핑 기법.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사람이 구미호로 변한다.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화한다. 모핑 기법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모핑 기법. 모핑 기법이라고 해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이거는 점토 애니메이션에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죠. 클레이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래서 윌리스 그루미. 윌리스 그루미 떠올리면은 딱 생각이 날 거예요. 점성에 있는 찰흙을 소재로 해서 인형을 만들고 한 컷씩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거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네, 모션 트위닝. 셀 애니메이션에서 발전된 기법으로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 중간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 컴퓨터로 애니메이션 할 때 옛날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그때 많이 했던 게 이렇게 모션 트위닝. 요즘에 GIF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이 모션 트위닝 기능 많이 하죠.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 사과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걸 옛날에 하나하나 그렸다면 요즘에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컴퓨터야 얘가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트위닝 기능을 탁 찍어주면 여기 키프레임 여기 키프레임 알아서 트윈 기능을 쓰면 알아서 컴퓨터가 중간에 몇 컷 넣을까요? 나 다섯 컷.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중간 트윈 기능 다섯 컷을 따다다다닥 만들어주는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을 쓰죠. 그걸 모션 트위닝이라고 부릅니다. 3차원 애니메이션,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3차원 모델링 기법에 의해서 제작된 캐릭터. 요즘에는 3차원 애니메이션 엄청나게 많아졌죠. 뭐 토이스토리, 카, 슈렉.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들 보면 거의 다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EBS 이런 거 보면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다 3차원 모델링에 의한 캐릭터들. 나와서 나중에 이게 굿즈로도 만들어지고 단순히 애니메이션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상품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굿즈 산업과 문화상품으로 파생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